관세음보살. 예. 따라하세요. 소중함을 지키려면. 소중함을 지키려면. 소중한 사람이든 소중한 것이든 소중함을 지키는 법을 여러분들께 열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득 떠오른 노래가 있는데 노래 한 곡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박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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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내가 노래가 있다 하고 출세. 예, 예. 자, 박수 시작. 받아주세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모는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예, 예. 예, 노래 부르니까 리액션이 다르네. 스님이 노래 부르러 이 서울까지 온 것이 아니고 네. 자, 이 노래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입니다. 스님 맞죠? 네. 자, 합장해 주세요. 법궁의 말씀에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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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래서 스님이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가지기 위해서 전국의 대덕 스님들께서 이렇게 둥글하게 삭발 염의하시고 우리 불자님들과 중생들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소승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 젊은 남자가 평소에 얼마나 잘못이 심했던지 제발로 지옥을 가, 제발로. 나는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 문 앞에 딱 가보니까 공사 중이란 푯말이 붙었어요. 야, 내 발로 지옥을 가려고 하는데도 마음대로 안 되네. 네. 투덜거리면서 돌아서는데 이제 염라대왕을 만났어요. 지옥에는 염라대왕이 있죠? 네.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지옥도 못 갑니까? 물어보니까 염라대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문을 다시 고치고 있어요. 와.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 불가마 이런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웬만큼 화탕지옥에 불을 뜨끈뜨끈하게도 시원하다. 뜨뜻하다 하기 때문에 지옥이 생긴 이래 온도를 높이는 보수공사를 처음으로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불감 얼마나 뜨거워요. 예. 그 보살님 들어와서 시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남자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갔는데 천국도 공사 중이었어요. 천국도. 천국에는 지옥이나 아까 누가 있댔지요? 옳지. 예. 복 받겠다. 그럼 극락에는? 극락에는 따라서 옥황상제. 네. 극락에 옥황상제가 있는데 천국도 공사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옥황상제를 만나가지고 아니 천국에는 왜 공사 중입니까? 지옥도 공사 중이었는데 천국에 왜 공사 중입니까? 옥황상제님. 이러니까 하는 말이 요즘 한국에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이다. 아니 왜 또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입니까? 어찌나 얼굴에 성형 수술 많이 해야 되는지. 본인 여부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자동인식 시스템을 깔고 있는 중이다. 요즘 많이 고치죠. 네. 예.
아까는 보살님이 아, 법담 스님, 보아사 법담 스님도 코 수술하셨죠? 이러는데 스님은 자연 미남입니다. 아시겠죠? 관세음보살.